어디 보자. 아이템을 또 털어야죠. 이거를 또 그냥 단순히 여우왕한테 가서 도와주는 거는 삼류가 하는 짓이죠. 쭉 둘러보면서 상자라든가 아이템 있는지, 그리고 쓰러져 있는 병사들의 아이템 그런 것도 털고. 저 앞에 좀 특이해 보이는 몬스터가 있는데 가도 되려나? 처음 보는 몹인데? 이건 뭐야? 매지션? 라이트나 병사도 아니고 이 무슨 마물 데리고 왔네? 마물을 소환했나? 아, 저 반대편 성벽이 되게 신경 쓰이는데 안 가도 되려나? 이런데도 막 이렇게 계속 카메라 돌려보면은 저 나무 뒤에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돌려보다가 가자. 다 쓰러져 있네. 설마 이게 지금 소환한 마법 생물이고 정작 알테나의 병사들은 살아있는 애들이 철수를 한 게 아닐까? 잘 모르겠네. 좀 더 들어가 봐야겠어. 아이템 같은 거 없고 좀 많은데 여긴? 나의 경험치가 되라. 와, 타겟팅 막, 와. 여기서 스킬 써야겠다. 일단 여기다 한 발 쓰고 탁탁탁 해서 얘네들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요것들. 일단 보스전에 대비해서 스킬포인트를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안 좋을 것 같고요. 적당히만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 저 안쪽이 이제 이벤트가 있는 곳인데 역시나 바로 가는 거는 안 되죠. 아마추어가 하는 짓이. 아이스 스매시? 여기도 한번 둘러보고. 템이 있을 수도 있어. 싹 정리하고. 근데 여기는 되게 가난해 보이네요. 템이 없어 보여 전혀. 아, 일단 콤보를 넣기 전에 마무리 못하네. 여기는 항아리 말고는 전혀 없네. 여기 좀 부자 동네인 줄 알았는데 가난하구만. 실망이다. 이 콜세나 왕국은 굉장히 가난한 곳이었어. 그러니까 듀란이 모험 떠날 때 칼도 그냥 브론즈소드 들고 가는데 그거 안 바꿔줬지. 이럴 것 같았어 왠지. 자, 어쨌든 이제 서둘러 여우왕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라고 하기에는 이미 한참 늦은 것 같고. 리젠도 되네. 그냥 내려와야겠다. 가자.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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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도 없어. 어? 우와, 말이다 말. 테스 말이다. 일단 매지션이 체력이 약한 편이니까 매지션을 먼저 잡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말들을. 유니콘 헤드. 어? 근데 뭐야? 안젤란 이미 죽었고? 저 유니콘 헤드 자체가 가드를, 아머 가드가 있네요. 오, 그러면은 이거 스킬 써야겠네. 애초에 모아서 쳐야 되고 치고 깬 다음에 스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쫄다구인 줄 알고 너무 얕잡았네. 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긴. 템 있다. 역시 성 내부엔 템이 있구만. 이래야지. 동글사탕 한 개를 얻었다. 그리고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우와, 상자 두 개나 있어. 벌꿀 드링크 400루크. 그래, 이런 거지. 솔직히 장비가 아니고서는 아이템은 다 거기서 거긴데 저런 400루크 500루크 그런 것들이 다음 마을에 장비 사는데 필요하니까. 자, 가운데 또 리젠이 됐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아마 저 위겠죠, 위. 근데 옆에를 또 이런 문은 안 열어볼 수 없죠. 열어보고.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걸 막혀. 뭐야 이거? 한자로 막아놨어. 뭐야? 왜 이렇게 막아놨어? 안 부셔지네? 뭐야? 이쪽에서부터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건가? 여기로 가면 나가고
지금 못 가는 건가? 왜 판자 막혀있죠? 저 계단 아마 고도가 여기 아니고 다른 데인 것 같죠? 이런 데 있는 계단? 이런 거는 여기랑 다른 데인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 좀 볼까? 여기도 막혀있... 여기는 안 막혀있다. 여기도 왜 안 막혀있어? 뚫어 일단. 일단 뚫고 가드를 뚫어줘야 동료들이 때리지. 좋습니다. 가드만 뚫어주면은 쉬운 적인데 만렙이 99에요? 엄청 오르네. 제 생각엔 왠지 99까지긴 하지만 1회차 엔딩은 한 40에서 50 정도에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함께 지내? 어떨란가 모르겠네요. 자, 이런데에도 쭉 들어와서 이렇게 구석을 보면 아이템이 딱 있다거나 그럴 걸 기대했는데 하나도 없고요. 이쪽에서 삥 돌아가서 아까 거길 가나 보다. 한 바퀴 쭉 돌아서 가면 아이템이 있는 그런 식인가 본데 찍어주고 피하고 매지션 잡아주고 탁탁탁 잡아주고 좋아요. 영웅왕이 있는 곳으로 서두르자 라고 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거 불편하게 동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여긴 뭘까요? 항아리 깨자. 76 좋습니다. 다른 거 어디 뭐 무기고 같은 거 없나? 그래도 영웅왕이 사는 약간 무토파 나라인데 어디 뭐 무기고에 대단한 무기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시작하기 전에 바꿨잖아요. 어제 그 상태 그대로 하는 거죠. 여기를 내려가면 아까 그 막혀있던 데 반대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쪽부터 보고 갈게요. 네, 테두리 없는 창모들 조심해주고 이거는 가드 풀어주고. 아하, 안돼 안젤라가 찔렸다. 아니 찍혔다. 가드 풀었고 탓탓탓탓. 오케이. 자,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는 뭐 하나도 없네. 160. 그래, 이런거 이런거를 놓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위가 아무래도 가야되는 길 같네요. 세이브 포인트랑 회복 포인트도 있는거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회복 포인트만 잠깐 쓰고 내려와서 아까 거기 봐야되는 곳이 있었죠? 그것 좀 보고 봅시다. 저장 안하고 안쪽에도 많이 있네. 여기서 이쪽 아래 이쪽에 아래로 내려와서 아까 막혔던 거기 분명 뭐 하나 있겠죠. 이렇게 멀리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역시 일단 여기 뭐가 있고 동굴사탕. 동굴사탕 좀 허무한디? 아, 이걸 맞았어? 다시 뚫어! 탁탁탁 피해! 탁탁탁 피해! 탁탁탁탁탁탁탁. 좋습니다. 자, 여기가 막혀있었던 아까 그 장소인데 항아리가 두 개가 딸랑 있네요. 깨니까 뻐금초코. 뻐금초코 정도면 동굴사탕보다는 급이 높은 거라서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좀 더 좋은 걸 기대했는데 뭐 한 300루크 저런 데서 뭐 많은 것까진 기대를 못하겠고 한 300 정도 기대했는데 그래도 뭐 낫배드니까 뭐 이해하자. 근데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었구나. 아래 저 안쪽에 문이 있는 거 아닌가? 저기? 없죠? 없네. 그렇다면 가야 되는 곳은 결국 여기 안쪽이다 라는 거. 자,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세이브 포인트가 있다는 것은 보스전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이브 하고 갑시다. 여신이 되게 이쁘네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야. 모아서 깬 다음에 빠져. 아, 이게 딱 가운데서 쓴 거야. 조금 각도가 아깝다. 골렘 두 마리 잡아두고 시작하고 좋아요. 그 다음 얘네도 가드 깨지고 가드가 안 깨졌어. 자,
사진을 끝까지 안 모았을 때 안 깨지는 애들 계시나? 치고? 오케이. 그렇다면은 또 회복하고 와야지. 괜찮기는 한데 가격이 조금 센 편이에요. 제가 아직 이걸 다 한 게 아니라서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분량이 다회차 게임이긴 하지만 짧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가격에 합당한가? 그거까진 모르겠어요. 70루크를 손에 넣었다. 게임은 확실히 괜찮아요. 이곳은? 뭐가 있남? 아무것도 없남?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 좀 시원하게 부셔줬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지 않았네. 오케이. 천사의 성배. 맨날 천사의 성배. 이제 슬슬 어려워지고 보스전이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저런 천사의 성배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데 저기 딱 왕한테 가 있네. 응오케마이. 이카니 에이유오 토이에도 마호의 움직임을 封じられてしまって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だろう. 역시 아르테나의 그랜노 마도시카. 왜 바르다와? 야, 거절의 여왕은 포르세나를 攻める. 세계중의 마나스톤 점령의 ため 포르세나가 邪魔になる 前に 潰せとの 고메일. 아, 과거에 뭐 동맹이거나 그랬나 봐. 이츠마데모 과거에는 こだわらないと 申されていた. そうか. 残念だ. 聞きたいことは それだけか. うん。了解. では死ね! 待て! 오, 듀란. 호호. いつかの小僧か. 覚えておくぞ. また会おう. 어? 待て! 아니. 逃げるのか! 아니, 이러고 그냥 간다고? 俺と 勝負しろ! クレンの魔導士! 今度会ったら 必ず! 오호, 너무 전개가 좀... 국왕陛下 그냥 간다고? 고부지대! 듀란! 戻っていたのか? 에이유오사! 母をご存知なの? 응? では、そちは 고토와리의 조우 이름이 발다였구나. 발다の娘だというのか? 이름이 조금 안 어울리네. 하지만, 발다. 오카사마와 나를 마사치시오토. 난という言葉. 발다니 娘가 있다とは. 난다노? 신딸이 아닌가? 야, 스만. 난데모나이. 나니요, 못다이부테. 기니나르잖아. 깨치깨치시나이데 오시에나사이요. 혹시 아버지 아니야? 레모노! 국왕 헤이카니 무카테 なんということ! いや、構わん。 すまんな、王女。 いずれわかることかもしれんが、 今は知らない方がいい。 それにバルダの様子も気になる。 あの心優しかったバルダが、 娘を殺そうとすると。 그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英雄王様、私たちは マナストーンのそばにいるという精霊たちを探しています。 マナストーンの場所を教えてください。 フェアリー。 そうか。 お前たちが。 용제. かつて竜帝との対戦の時にもフェアリーを見たことがある。 선대 선택받은 자 막 그런 건가요? フェアリーに選ばれし者だったのだよ。 え? 残念ながらそのフェアリーは わしを残して竜帝にやられてしまったが、こうして再びフェアリーが現れたということは、世界に危機が迫っているようだな。 그렇구만. 떡밥이 좀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마나스톤은世界に8つ存在する。 それぞれ土、水、火、風、光、闇、月、木の8元素を生み出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 마나스톤의近くで それら 8元素に属した精霊たちを見つけられるだろう。 나무, 달. 光の精霊、ウィルオービスプと
の精霊ノームは見つけました。チース。정신없어残りは6つか。商業都市バイゼルからハイジェネスパロに渡れ。山岳地帯ローラントには風のマナストーンがあるはずだ。ローレントは바람。わかりました。必ず見つけてきます。残りのマナストーンを探すためには風の精霊ジンの助けが必要になるはずだ。ジンを見つけたらまた戻ってきたまえ。頑張れよ。바람의정령뭔가실프가더잘어울릴것같은데불의정령진바람의정령실프그런게더잘맞을것같은데뭐어쨌든그렇고바이젤로가는방법을찾자라고하는데인사좀드리고가볼까잠시못본동안실력이많이늘었구나체격과기백도몰라보게달라졌어네가홍련의마도사를쓰러뜨리고폴세나로돌아올날을기대하고있으며어뭐야어오어빌리티긍지배틀승리시에 SP 가 5% 증가한다오이거는솔직히마법보다이게더땡기는데거기다팀이고괜찮아보이는데약간스킬난무하기에좋아보이는데어말한번걸기잘했다이거이렇게나오면또뭐말을다걸어야될것같은데이젠이런잡 NPC 들빼고는아무튼긍지를받았는데이거를장착할지말지를좀고민을해봐야겠는디긍지팀버프를크리티컬업을끼고있는데이거를긍지를낄지말지고민이되네긍지좀남는사람없나혹시반격이게공증이었지 AI 상태는확실히많이쳐맞을테니까저렇게반격을끼는게좋을것같은데이것도있어야마나를많이쓰고 HP 업여기다껴놓는게낫고어뭔가할게없네뭔가자리가좀내가직접조정할거면이거를긍지로바꾸는것도나쁘지않을텐데이렇게하자크리티컬을빼든가그래야되는데크리티컬은뭔가빼기아깝고자이제는바리게이트가사라졌으니까이렇게다그냥들어올수있게되는데뭐별거없겠죠미안해지금좀바빠안되고둘이무슨문제일까요아마사랑의싸움을하는것같습니다그리고요런데들도이미다털었기때문에굳이뭐올필요없는사실아까그전투있을때터는것보단이렇게다끝낸다음에터는게훨씬더이득이었네지금보니까어너특별해보인다정신없이말하느라눈치지못했다라고하는데나를무시해석상은다차있으니까필요없을것같고요어이벤트가있네요너는누구니너뭐하는사람이니데려다주나방금막성에대포장인을불러서알테나가전쟁을걸어온이상우리나라의방위설비도강화해야지그러고보니그장인이게있으면마이어까지한방이다라고했던것같은데아마치포탄이아닌사람을날리겠다는소리같아서뭐그냥비유겠지만말이야설마그장인앞으로계속나오나그사람이뭔가그드워프어딨냐여기있네요 여기있네뭐아까놓친거혹시있는지대충좀둘러보다가저사람누구지특별해보이는데이거뭐야챗볼일있어아그녀석그녀석결승전에서졌던어브루저의마음이새로운힘을익혔다아이런거다찾아야되잖아자기류오이브루저의링크어빌리티필살기사용시에공격력증가아이거는또좋아보인다이건보스전전용해야겠다 SP 채우는건이제잠못잡으면서스킬난무할때그리고보스전에서는잡아서채울수가없으니까저걸로바꾸고막그래야겠네아근데아이런식으로나오면되게뭔가왔던데또가봐야되고거기혹시새로운 NPC 가생겼나봐야되고그사람한테말걸면뭐주지않을까막조심해야되고그러면은신경이너무쓰인단말이죠이렇게도한번둘러보고좀특별해보이는인물있나대충보고그다음에가야될것같은데성바깥에도문지기가이제생겼을테니까아까는전쟁중이었으니까좀바빴지만성앞에도뭔가특별한사람이와있나오아원래이런곳이었어뭐야뭐야
원래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었단 말이야? 전쟁 이벤트 때문에 다 띵겨먹었네. 이걸 안 보고 바로 그 대포 타고 날아갔으면은 이 마을을 못 털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자, 마을 털어야죠. 여기는 원래 점술가 있던 곳인데 어디 갔네요. 와, 하마터면 마을을 못 털 뻔했잖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마을을 싹 털어야죠. 이루크. 저기 여관 화분에 있지. 좋은 씨앗을 심었더니 쑥쑥 싹이 자랐어. 신기해. 여기 이것도 숨어 있었네. 선인장실을 찾았다. 이게 네 번째겠죠? 네 번째. 됐어. 드디어 한 개만 더 찾으면은 보물상자를 볼 수 있다. 으르릉 크르릉. 야, 이거 뭐가 되게 많네요. 이거를 놓치고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런데 뒤에도 뭐 상자 숨겨놓은 거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선인장 놓쳤으면 안 됐지 진짜. 마법의 호두? 병사들도 되게 경비를 잘 서고 치안이 되게 좋은 곳이네. 알고 보니까 안 열리네. 자, 부술 수 있는 항아리. 이렇게 딱 올라섰어. 이런 것도 다 깨주고, 일단 무기점이라든가 그런 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마을에서는 무기를 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포 타고 날아가면은 아마 다음 마을에서 좀 더 고급진 걸 팔 것 같으니까. 여긴 그냥 아이쇼핑만. 근데 더 높은 게 아니네요. 오히려 아까 초원에서 주던 것 때문에 대신에 이거는 좀 이거는 좀 탐이 나는데 다음 마을에도 이런 상점이 있을까 과연? 근데 이게 되게 싸구려라서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거기다 주얼링은 이미 하나 있네. 그러면은 가죽장갑, 엠브레이스, 이건 공. 공이 아니구나. 그러면 요거 하나랑 듀얼 한테 그리고 엠브레이스를 리스한테 그리고 주얼링을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장비 주얼링은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30원, 40원 막 그러다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다. 안 사고 싶었는데. 이 상점 뭐야? 도구. 이런 데서 그 씨앗을 팔면 좋을 텐데 씨앗을 팔진 않네요. 성배 이렇게 딱 보인다. 훔쳐하지 못하나? 훔쳐하면 좋을 텐데. 너의 고향에 온 기분은 어때? 저기야, 내 집이야. 모두 결판을 짓기 전까지 안 돌아갈 거지만. 그래? 어디? 네 동생을 한번 노려봐야겠어. 그 전에 항아리 까고 용르크. 아이템은 씨앗. 그래, 이게 필요해. 왠지 요즘 흉흉하단 말이죠. 여긴 것 같은데. 왠지 초원. 여관이구나. 여관은 일단 씨앗을 심고 가고요. 씨앗 6개 씩이나 모였으니까 다 심고 이걸로 레벨을 오르지 않을까? 신비한 쿠키, 백룡의 송곳니, 리틀 데빌의 눈동자, 위스프의 조각상, 동글사탕, 사학인의 비늘. 경치는 올랐다. 레벨업! 화분 레벨이 2가 되었습니다. 저기 씨앗을 더 잘 드롭합니다. 씨앗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이렇게 가차 확률을 조금 더 높이는 시스템. 그리고 안젤라는? 왜 알테나가 그런 짓을 하고 가는걸? 아무리 나라도 면목이 없어 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이 그냥 어중간한 아이템이라는 게 조금 아쉽네요. 뭔가 특수한 액세서리거나 그럼 좋을 텐데 그냥 막 던지는 템 그런 거라서 말이 안 걸어져. 고양이? 고양이는 그냥 야옹. 이런데도 막 선인장 숨어있고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아이템 있다. 수리수리초. 신기하군. 이곳은 이 계절엔 피지 않을 터인데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전조가 아니라면 좋겠네만. 반대로 생각하는 거구나. 새. 새는 절대 안 움직이고. 항아리 까고 마법의 로프.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아니네요. 더 많이 있네요. 팔루크.
그리고 이런 집 중에서 지금 안 들어가는 집 중에 하나가 저 듀란의 집인가봐. 그리고 여기 술집. 술집에는 누가 있남? 너 뭔가 특별해 보인다. 어빌리티를 줘라. 안 주는구나. 못 들어가고. 술집에는 뭐 장사 거의 안 되네요. 이거 망했나? 왜 이렇게 장사 안 돼요? 장사할 자세가 안 돼 있구만. 대충 다 둘러본 것 같고요. 듀란의 집은 안 들어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지금 보고 있는 곳. 근데 보고 있는 곳은 나무인데.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여기 여기. 아 근데 여기 역 아닌데? 아니 대체 어디를 보고 저기가. この家だけは勘弁してくれ. 여기구나. 俺の 家なんだ. 俺は 旅立つ時に決めたんだ. いいわよ. ユランってそういうところは. でも残念だな. ユランのお部屋見たかったの. 아. 서로 그새 친해졌네. 뭐 엣지나 혼とかって 見せられないとか. 바가야로. 바가야로. 여기 없구만. 그리고 동상의 템이 있대죠? 동상이 어디 찍었는데? 암튼 저기가 듀란의 집이었는데 이게 듀란이 파티 없으면 들어와서 뭐 대사를 들어볼 수 있었겠네요. 그 뭐냐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있는데 아들 같은 조카가 있는데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 막 그런 대사 이벤트가 있었거나 그랬겠네요. 영웅왕의 조각상은 언제 봐도 위험이 넘쳐라고 하는데 이 사람 너 개 아니니? 아니다 수염이 달렸네. 수염이 애매하게 달라. 비석을 읽을 순 없네요. 가만 보면 얘는 이렇게 수염이 달렸어요. 그 친구가 그새 나이 든 거 아니까? 동맹국인 알테나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다니 라고 하고요. 자 대충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이제 대포 타고 갑시다. 사실은 둘러볼 것이 더 있지만 제가 볼 땐 한 두세 개 놓쳤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대포를 타고 날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젤로. 바이젤. 이제 젤은 안 쓴다 그거죠. 젤은 너무 오래됐죠. 이제는 왁스 스프레이 그런 걸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젤은 쓰지 않는다. 젤은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때 유행했었는데. 뭐야 다른 사람이네? 본주르. 대포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자? 아 이거 해놓고 했었어 됐었네 아까. 아하 이럴 수가. 이거 먼저 받아놓고 할걸. 자 아무튼 대포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이벤트를 봤을 때는 나가서 특정 인물한테 말을 걸면은 시기가 딱 지나서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치면은 추가 데미지 효과가 있었구나 이 게임도. 몰랐네. 표시가 되게 많아졌다. 일단 여기 있는 이 집? 이 집이 뭔데? 아까 없었던 할머니가 나왔네요. 사람의 운명은 99% 정해져 있다네. 하지만 나머지 1%의 미래와 꿈이 있어. 사람들은 그 1%를 희망이라고 부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얼굴빛이 어둡구만. 어디? 점을 한번 봐준다. 아니 글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 이런 건 처음인데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페어리 같은 것만 보이고. 오 맞아 딱 저런 느낌의 페어리가. 헉 진짜잖아. 미안해. 아 이건 페어리네요. 미안해. 내가 곁에 있으면 그 사람 미래는 알 수 없게 되거든. 점을 못 치는 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야. 헉헉 열이 나는구만. 오늘은 가게 문을 닫을 테니 돌아가 주게. 점술가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일깨웠다. 이거는 상태 이상 효과 시간을 50% 단축한다. 상태 이상 효과 감소 어빌리티를 받았고요. 저런 거 다 모으면 막 합쳐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든 효과가 다 통합되는 거죠. 근데 저거 왜 못 봤었을까 아까? 여기서부터 한 단계씩 이렇게 별가루 허브 그리고 여기도 온갖 군데 아이템이 다 있네. 여기는 뭐 하는 데죠?
도서관? 폴세나 왕립 도서관이다 라고 하는데, 우선은 저 딱 말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뭐 링크 같은 거를 줄까 또는 아이템이 있을까 둘러보다가